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에 입학하게 된 조현수입니다. 저는 아들만 둘인데 그거 다 좋아하지요, 며느리들도. 근데 우리 집사람은 유독 절대 걸지도 못하게 해야죠. 밥도 제대로 안 해줄 정도, 그 정도로. 그래도 뭐 그냥 숨어가지고 제가 도전했죠. 설득도 안 했어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너. 그러는 중에 그 지금 막둥이가 스터디 카페라는 그런 것도 자꾸 꺼내주더라고요. 좋더라고, 편안하고 공부하기가. 수학하고 국어가 제일 어려워서. 전에 중학교 다닐 때는 수학을 제가 잘했거든요.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미분, 적분 그거 조금 하고 그냥 인수분해 잘하면 수학 잘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꼭지점 여린이 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게 새로 배우려니까 힘들고. 걱정되는 것도 좀 있으실까요? 아유, 많이 걱정됩니다. 일단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는가를 배워가지고 하고, 그 손자 같잖아요, 학생들이. 그 손자 같은 사람하고 생활할 때 나이 먹는 사람 할아버지를 좋아할 리가 없지요. 과연 내가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 공부를. 학점은 충분히 3.5학점, 4학점을 받을 수 있으려나, 걱정이 많아요, 지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을 해요? 답변을 해주세요. 네, 그럼 그쪽으로 갔습니다. 네, 삼전 몇 층이신지, 여기가 저 1층입니다. 네, 삼전, 이제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예, 네, 그건 지금 이해를 지금 잘 못해가지고 그랬는데요. 삼성전자 300주, 그러니까 그전 주식으로 6주인가 있었어요. 300주가 됐더라고요. 그것을 4만 원인데 그냥 없앴습니다. 재작년 가을에 사가지고 그냥 본전에 팔았습니다. 왜 팔았느냐? 자그마한 그걸 집이 하나 필요해가지고 그 집을 살려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나이가 뭐가 안 된다, 늦었다. 저에게도 조금은 적용된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꼭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는 따지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박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도 여쭤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좀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노인 당사자로서 제 주위 사람들, 동료 선후배들에게 그 복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는데 도움을 주고, 또 저 자신도 또 복지 혜택을 보고, 하여튼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늦깎이 신입생으로 입학하셨는데, 예, 그 제가 군에서 오래 있다가 그 사회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사회에 딱 나와서 갱노당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 시니어들은 심각하더라고요. 사회 물정 몰라요. 그 자신도 저도 그랬지만 지금 디지털 시대인데 키오스크 같은 그런 거 하나도 뭐 사용도 못하고 컴퓨터도 못하고. 내가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우리 국가에서 많은 그런 예산을 들여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데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근데 보탬이 한 되고자, 왜 행정학과인지 그 컴퓨터공학과 또 행정학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 자녀들이 컴퓨터공학과는 아무래도 수학, 교통, 여러 가지 나이 많은 사람이 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사회복지에 대한 일을 아버지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행정학과를 가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행정복지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또 전남대와 조선대 중에 왜 조선대를 선택?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 전남대도 욕심이 있었습니다만은 검정고시를 치러서 들여다 보니까 수능을 보려고 그러니까 좀 부담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남대는 수능을 보지 않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대를 택했습니다. 대학은 다녀셨던 적이 있는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마 61학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961요. 근데 못 갔습니다, 그때. 비대면 수업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저는 그 대면 수업을 하면서 그 좀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좀 듣고, 아무래도 청력이나 시력이 떨어지니까 하고 싶은데, 그게 제 욕심까지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비대면으로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는 뭐 도서부터 조금 놓치지 않고 뭐 학원 뭐 공부를 하고는 왔습니다.
가 대표 이런 거 아이고 이런 가 대표가 무슨 말씀이세요? 아마 손주같은 학생일 것 같은데요. 제가 오히려 더 받들면서 그렇게 생활을 할 생각입니다. 만학도가 한 사람 더 들어온다고 하긴 하더라만 그분이 뭐 30대인지 40대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내가 열심히 거절한다. 내가 배우는 그런 자세로 임할 테니까 날 좀 도와주고 꼰대 너무 그러지 말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뭐 아무래도 학생들도 다 부잣집 아들들이고 그렇긴 하겠지만 임시로 쓰는 돈 여유는 내가 좀 있을 테니까 라면도 좀 같이 하여튼 뭐 라면이라도 같이 하고 싶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요.